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자,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이 정화예요, 정화. 자, 정화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촛불의 비유를 많이 했고요. 요새는 제가 이제 토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토치. 토치의 비유를 많이 해요.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불이 확 올라왔다가, 스위치를 끄면 바로 꺼지는. 예, 정화는 요 토치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정화의 특성은 이 스피드예요, 스피드. 예, 스피드가 엄청 빠릅니다, 스피드. 그리고 어떤 일을 처음 할때 적응도 굉장히 빨라요, 적응. 근데 이게 정화는 스피드라고 했죠? 그리고 불을 켜면은 불이 확 올라오는데 끄면 바로 꺼져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뭐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빨리 익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실증도 잘 내서 이직이 잦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연료죠, 연료. 연료가 이게 딱 묶고 있고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면 처음에 적응도 빠르고 일 잘하는데 그게 점점 더 갈고 닦게 돼서 성공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화에게는 이 연료가 되는 이 갑목, 갑목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목이 좀 미약하시네요. 목이 천간에 없고 지지에는 해중 갑목이 있어요. 이 지장간에 지지에 해중 갑목이 있음. 예, 그래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거기다가 자, 두 번째 제가 보는 게 이제 월지인데요, 월지. 월지는 4월이에요. 4월은 이제 화해계절이요. 근데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 이렇게 사유 반합도 하고 있고 금이 굉장히 많아요. 금이 굉장히 많고 목이 미약하고 수는 하나 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있고 재성, 이게 금이 재성이거든요. 이렇게 쫙 깔려져 있으면은 좀 노력 없이 결과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재성이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쫙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선천성, 선천적인 재주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 사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고, 예, 센스피님,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답변을 드릴게요. 요 사주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걸 알아야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인생이, 이 팔자가 얼로 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동일 사주 문제가 있거든요. 이 신의 신이 이게 2시간 단위예요. 사주는 2시간 단위라서 이 2시간 안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같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팔자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는 질문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결혼 운이 언제 있을까요? 아하. 그렇죠. 재성이 이렇게 많다면, 이 사주에는 많은 것은 없는 것 같다. 뭐,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주변에 언제든 만날 여자가 많아서 굳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꼈든지, 아니면 정작 내가 취할 여자는 없었기 때문인지, 요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결혼을 보려면, 이 두터운 재성에 이제 정화가 견딜 수 있는 힘, 이 목이 들어오는 운을 봐야 되거든요. 예. 대세운을 좀 볼게요. 저는 내년이 좀 유력한데요. 2024년에 대운이 교체되기도 하고 병술 대운에는 이 병화가 신금 하나 잡아줘요. 요거는 굉장히 길합니다. 예, 나에게 재성이 이렇게 많았는데 병화가 재성 하나를 잡아주니 좀 재성의 중요성, 아 여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할 거고, 더군다나 세운에서 2024년 갑목이 들어와요. 갑목이 들어와서 아까 갑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운을 본인이 결혼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요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좀 가능성 높아요. 진토가 진유 앞에서 일지와 합을 하거든요. 이런 운에는 한50% 이상을 결혼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라도 결혼으로 써먹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좀 이득,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필요성을 올해 느껴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가 계묘년인데 잠깐만요. 조금만 있어가지고. 자, 올해가 계묘년인데 묘란 글자가 일지 유금이랑 충을 해요. 충을 하면은 이 사유 반응이 풀리면서 아, 이제는 나도 여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뭐 그거에 대한 좀 뭐라 하죠? 니즈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올해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걸 계기로 올해 뭐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한다면 저는 내년에 충분히 결혼하면서 또 대운 교체기거든요. 2024년이 대운이 교체된다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해서 지금 뭐 혼자 살고 있다면은 뭐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뭐 부모님과 살고 계시다면 독립해서 산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래 만나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올해 특히 한 3분기, 8, 9, 10월 그때쯤 만나기 시작하셔서 내년쯤 결혼하시는 게 사실은 좀 베스트로 보여져요. 예, 지금 운대로 보면은 3분기 때 묘유춘이 일어나거든요. 예. 삼재요? 삼재. 삼재는 사실 제가 이 삼재가 언 삼재냐?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삼재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삼재. 제가 삼재에 대한 그 강의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자, 지금 삼재라. 연지가 신이군요. 신자지면 인년에 들어와서 진년에 나갑니다. 옛날 삼재 때 결혼하신 건 괜찮아요. 지금 인년에, 그러니까 이민년, 작년이 들삼재. 올해가 묵삼재. 내년이 날삼재거든요. 예, 내년 날삼재니까, 예, 날삼재에 들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삼재가 끝나거든요. 삼재 끝났는데 결혼은 괜찮습니다. 재물운이요. 아,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두 가지예요. 질문. 이건 질문해야 돼요. 동일사주 문제가 있어서. 이때까지 돈 때문에 돈 걱정. 돈 걱정을 하고 사셨나요? 아무리 무리 뭐 가난한 환경이라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돈 걱정 안 하고 사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사실 겁니다. 다만 본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뭐죠? 뭐 안분지죠? 안빈낙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돈 뭐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아니면 실제로 돈이 겁내 많든지. 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아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 뭐 이상 필요한가? 야, 약간 요런 마인드 있을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다만 본인이 막 이렇게 돈을 크게 벌어서 막 그건 아니다. 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결혼하는 부인 자체가 복으로 들어오냐? 아,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때가 돼서 한다? 요런 느낌? 이때까지는 배우자나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다.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하는. 그냥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재성이 이렇게 많은데 재성이 부인복이나 부인 뭐 그런 부인이 뭐 이렇게 막 뭐 돈 싸가지고 오나? 아, 그럴 순 있어. 돈을 싸가지고 올 순 있는데 내가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부인이 돈을 많이 싸올 순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분을 얼굴도 모르고 뭐 삶의 환경도 모르고 라이브에서 목소리도 못 듣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빡 찍지는 못하는 거죠. 이분이 뭐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센스핀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한 가지만 더 받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센스핀이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오케이. 아, 귀인. 아, 귀인 얘기. 제가 귀인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지금 양귀인이라서 얘도 귀인이에요. 천을귀인. 얘도 천을귀인이야. 여긴 또 천을귀인이 합의돼서 보호까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게을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배우자궁에 귀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배우자가 도움은 됐을 거고요. 자식궁에도 귀인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알아서 잘 클 거예요. 다만 내가 이루는 것이 많지 않다. 이런 단점은 있어요. 네. 귀인이라는 게 뭐예요? 귀인이라는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귀인이거든요. 이렇게 팔자가 짜이면 배우자도 귀인이 되고 자식도 귀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천을귀인만 봐요. 다른 귀인은 잘 안 보고 유금 천을귀인, 천을귀인 요 두 개만 보는데 귀인이 이렇게 많으면 본인이 게을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뭐 고란살? 에이, 고란살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귀인이란 거만 보세요. 귀인. 예. 귀인입니다. 그럴 순 있어요. 고란살이 말년에 있다면은 자식이 지 알아서 속썩이지 않고 잘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외롭구나 요런 느낌. 그리고 사회충 하거든요. 월지랑 시지가 사회충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일찍 부모 곁을 떠나, 그러니까 유학을 안되든지 부모 곁을 떠나서 자식을 보지 못하니 외로울 수 있겠다, 요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센스피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센스피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